요즘 한창 고추철이라 네. 지금 좀 저도 고추를 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서 고추 좀 종류 아실까요? 오이고추, 네. 풋고추, 젓고추, 매운 고추. 네. 맞아요? 네, 오이고추 네. 요즘 많이 드시죠.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아삭이 고추. 아삭이 고추. 네, 라고도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많이 먹었던 이제 풋고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치 같은데 이제 갈아서 먹는 이렇게 붉은 고추. 붉은 고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매운 맛이 있는 이제 청양 고추. 아, 이건 청양 고추. 네, 네. 청양 고추가 조금 그 풋고추보다 좀 크기도 좀 작고. 요거는 좀 약간 사이즈가 이제 크기가 좀 어느 정도 큰 건데 좀 매운맛이 강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요런 거는 매운맛 살릴 때 쓰고 일반적으로 요리는 풋고추나 이제 요즘은 오이고추. 네, 아니 근데 제가 아주 대세죠.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오이고추를 먹은 기억이 없는데 네. 이게 언젠가부터 요즘 새로 개발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개발된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과거에 저희가 먹었던 풋고추에다가 이렇게 피망. 예, 네, 이게 이제 적붙여져서 식감은 아삭아삭, 매운맛은 적고, 속에 씨도 적고. 아니 그럼 이 녀석 안에 피망의 피망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야, 네. 되게 신기하네. 고추 좀 얇잖아요. 네네. 두께감이 있어서 음식 막 이렇게 볶음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되게 씹는 느낌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날것으로 드실 때도 아삭아삭. 근데 이렇게 그 개량이 된 것들은 네. GMO라고 볼 수 없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좋은 품질의 좋은 식재료를 만들려고 계속 연구들 합니다. 아, 네. 이건 그래서, 오히려 몸에 좋을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장점들을 모아놓은 거라 특별히 네. 개량이 된 건 무조건 나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희모형한테 받은 고추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네. 그날 먹고 나머지 게 시들어버려서 못 네. 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보관 잘할 수 있나요? 그렇죠. 고추 또 잘못 보관하시면 이제 큰일 나니까 네. 사갖고 와서 냉장고에 들어갔던 물기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놓으시면 그랬어요. 그 안에서 다 상해요. 그래서 꺼내서 이렇게 소쿠리 같은데 한 서너 시간 정도 둬서 수분을 날리세요. 날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물기 없이 뽀송뽀송하죠? 네. 그럼 이제 여기 보시고 꼭지가 상했으면 꼭지를 자르시고 꼭지가 신선하면 꼭지가 붙어있는 게 오히려 끝이 덜 마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주먹 분량씩 해서 이제 종이타월에다 싸세요. 그래서 지퍼팩이나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한 열흘, 2주 그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청양고추는 얇아서 더 빨리 상해요. 그러면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미리 손질해서요? 네네. 통째로. 먹기 좋게 썰어서. 썰어서. 네. 자, 두 번째 요리는 고추소박인데 이 고추소박이는 또 어떤 고추를 사용하나요? 네. 고추소박이는 이제 여기에 소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큰 고추. 그래서 아삭이 고추, 오이 고추, 고추 소박이 할 때 너무 좋아요. 아, 속은 채우는 거. 네네. 거구나.